네, 총 5가지 종목 보셨는데 이 중에서 어떤 종목부터 좀 우리 신접수장께서 분석해 주실까요? 네, 에디슨 EV입니다. 네, 에디슨 EV. 네. 지금 뭐 연일 빠져서요. 어제는 뭐 29%, 오늘 13% 막 이제 막 빠지고 있네요. 네. 너무 급등락이 심한 주식이어서 솔직히 이거는 정말 능력이 되시는 분은 하시면 되는데 너무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네네. 예, 그 이동걸 사는 회장님이 에디슨 모터스 신규 대출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셨습니다. 공식적 자금 지원 요청은 없었다. 대신에 시장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니까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 재무나 기술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받아보라는 조언을 드린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렇게 약간 좀 점잖게 말한 거를 저거는 지원을 안 하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굉장히 지금 안 좋게 시장에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이 서울 회생법원에 쌍용차 정밀 실사기간 연장을 요청해서 정밀 실사기간이 30일까지로 연장되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네. 이게 지났죠. 그리고 지난달 말로 예정되었던 본 계약 협상 일정이 연기가 됐어요. 이것 때문에 네. 실사기간이 30일까지로 연장되는 바람에 본 계약이 연기가 되어서 이렇게 지금 민감한 상황에서 그 연기 소식이 또 안 좋게 작용하고 그러니까 지금 불투명한 가운데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들이 뭐 산업은행 회장의 말 그리고 뭐 이런 법원의 어떤 연기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급락을 하고 있다. 물론 아직 시세가 죽진 않았더라고요. 네. 그 이게 쌍용차 저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뭐 도대체 이게 이 몇 년째 지금 이러고 있는 건지. 그렇죠? 뭐 또 잘 되는 듯 했는데 또 티볼리 나오고 잘 되는 듯 했잖아요. 또 어그러지더라고요, 회사가. 그래서 이번에는 잘 됐으면 좋겠는데 강영건 에디슨 모터스 회장님이 포부를 바뀌었을 때 내연기관차는 연간 10만 대에서 25만 대를 생산하고 네. 전기차는 5만 대에서 20만 대, 하이브리드 5만 대에서 10만 대 이걸 다 합쳐가지고 연간 30만 대에서 50만 대를 뽑아내는 쌍용차로 변모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는데 이제 그 포부를 밝힌 가운데 어떤 자금 지원이나 뭐 이런 법적인 문제들이 중간중간에 돌발적으로 이게 튀어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 희석이 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저는 이제 자신 있으신 분들만 이런 걸 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 변동성이 어느 정도 것이어야 되는데 변동성이 지금 500%거든요. 500%. 네. 한 달에 500%. 11월 달에 고가가 482.33%고요. 종가는 13.78이에요. 그러니까 500% 가까이 올랐다가 10%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렇죠. 엄청나. 500%를 먹으셨으면 다행인데 그 500%에서 이제 떨어지는 구간마다 들어가셨던 분은 다 손실이고 그 500에서 10을 왔으니까 490% 그 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손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뭐 널뛰기 하는 거라 좀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러니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저 쌍용차가 잘 되기를 좀 바래요. 저도 쌍용차가 너무 한 10여 년 동안 좀 막 어떤 비아냥이나 개그의 소재로도 막 쓰였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잘 풀려서 좀 정상적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고 쌍용차도 네. 뭐 티볼리 이후에 후속작도 이게 딱 나오고 SUV 시장으로 조금 소형 SUV 시장이 터지고 약간 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렇죠. 거기서 또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진행이 돼서 이번엔 쌍용차도 이제 전기차 뭐 수소차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는 도중에 이 주가는 너무 정말 무슨 뭐 널뛰기처럼 너무 심하니까 이게 과연 우리가 여기서 어떤 자산의 비중을 실어가지고 이 종목을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가지고 애초에 그 인수액이 나올 때 뭐 뉴스 타이틀들 보면 새우가 고래를 먹는다 뭐 이런 표현들을 썼었는데 에디슨 EV, 에디슨 모터스라는 기업 자체의 본연의 가치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것도 좀 그렇죠. 좀 그래요. 사명을 일단 변경을 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뭐 이게 좀 큰 기업이 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죠? 사실은 이 뭐 회사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재무제표가 다 지금 저 시뻘건 상태인 거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재무제표도 네. 그렇고 지금 인수 과정 속에서도 좀 자금 문제라든지 뭐 투자자들 봤을 때 불안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소장님께께서도 일단은 조금 우려하는 목소리를 많이 내셨어요. 일단은 도망가야겠군요. 네, 그렇게 좀 분류하고요. 자, 두 번째 와이라는 종목 분석하겠습니다.
네, 위메이드 어제 오늘 좀 3%, 4% 정도 빠지고 있는데요. 뭐 워낙 또 급등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빠졌다고 하기도 그렇기도 하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아, 또 위메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이거 뭐 저렇게 또 급한 소리를 하냐 그럴 수도 있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하세요. 네. 어차피 그러신 거 있어요. 터러비스에서 느꼈던 것처럼 네. 위메이드 이제는 좀 과감하게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단은 일단 뭐 그걸 다 스토리고 뭐를 다 떠나서 일단 기술적 지표에서 저는 RSI를 보는데 RSI가 90이에요. 90. 이 과열권이 해도 해도 너무 심해요. 그리고 이미 이렇게 과열권이 다 색이 칠해질 정도로 보일 때 신규 매수는 절대 원칙적으로 금지를 해야지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거기서 과열권에서 머무르면서 계속 갈 수도 있어요. 너무 뜨거운 주식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도 계속 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거기서 신규 매수를 해가지고 그 밑에서 뭐 보고 수익을 얻었던 그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여기서 새롭게 제로 베이스에서 수익을 내려고 비중을 여기다 만약 실른다. 그건 정말 리스크를 많이 짊어지고 해야 되는 행동이라는 거를 명심하고 지금 해야 될 구간이고요. 분명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보자면 역시 NFT 게임을 제일 먼저 해서 3N이라고 불리우는 혹은 지금 3N을 추격하고 있는 KK, 카카오게임즈와 크래프톤 이 업체들도 손대지 않는 그 NFT 게임을 중견 업체가 약간 모험적으로 손을 대서 대박을 냈죠 일단. 그래서 뒤에 너도 나도 위메이드보다 더 큰 기업조차도 다 우리도 NFT 게임을 하겠다고 쫓아오고 있는 형국이죠.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아주 좋아요. 선구적으로 해서 그건 좋은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다들 돈 버는 게임을 한다 이렇게 돼서 아예 뭐 플레이 투 원이라는 새로운 어떤 그 부분까지 창출해냈잖아요. 이거 게임 역사 교과서에 실릴 거예요, 나중에. 이 2021년에 위메이드가 했던 이 행동은 나중에 실릴 거예요. 너무 중요한 변곡점에서 했던 행동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그 뒤에 NFT 게임에 대한 어떤 거의 뭐 지금 이제 연말에 연초에 보고서들이 써서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증권사 보시면 2022년 뭐 전망에서 다 쫙 나와요. 업종별로 대부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2022년 게임 업종 뭐 전망 보고서 보면 대부분 뭐 NFT 게임의 뭐 미래 막 뭐 이런 식으로 쓰여서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사실은 주식시장은 미리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2020년에 그 NFT 게임의 밝은 미래들은 이미 이 정도면 반영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러면 그 2023, 24, 25 향후 2, 3년에 더 뭔가가 포텐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2023년, 24년에도 그런 장밋빛적만 보고서가 쓰여져 나올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일단 있어서 네. 모릅니다. 이러고 또 30만 원 가면 저보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 모르는데 하여튼 지금은 신규 매수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쯤에서는 보유자들도 이제 좀 만족을 하고 조금 내려와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네. 뭐 늘 지난번부터 이제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죠. 이제 데일리 출연하시다 보니까 좀 너무 길게 바라보고 어떤 얘기를 하기보다는 지금 타이밍에서는 좀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인 거죠. 네. 자, 그렇게 참고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와이라노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시젠, 네, 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 많이 또 올랐었습니다. 오늘 6% 좀 조정받고 있습니다. 분석 들어볼까요? 네, 진단키트 관련주인데, 5,000명이 신규 확진자가 넘는 최초 일이 발생됐는데, 뭐, 10% 넘는 급등 혹은 상한가를 못 간다. 이거는, 아, 이게 또 그런데, 시젠이랑 셀트리온 얘기할 때마다 제가 좀 그래요. 왜냐면, 물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 거 다 인정하고 바이오 시밀러의 대명사 셀트리온에서 이제 셀트리온은 신약 개발에서로 업그레이드 되는 그 시점에 있죠. 그리고 시잔도 진단키트를 한 우물만 파가지고 코로나 팬데믹 때 엄청 떠서 지금 굉장히 진단키트라는 그 품목 때문에 저평가 받았다 이러면서 굉장히 우리 어떤 전면에 나선 바이오의 대표주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팬도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주주분들이시겠죠. 강성 주주분들이 많이 생겨서 그 어떤 뭐 변곡점을 막 정확히 정말 찝어내지 않는 이상 약간 좀 어긋나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지금 굉장히 싫어하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예전에는 예를 들어 몇백 명대 수백 명대 나오다가
1,000명이 처음 돌파됐다. 자릿수가 네 자릿수로 바뀌었을 때 진단 키트주는 정말 뜨겁게 반응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초반에는. 근데 지금 1,000명 정도가 아니라 5,000이라는 단위를 깨버렸잖아요. 근데 5,000이라는 단위를 깼는데 하락을 한다? 이거는 지금 뭐 시즌을 자꾸 재무제표를 보고 PER이 저렇게 낮은데 저 PER이 말이 되느냐. 이 얘기를 여기다가 대입하시는 분이 많은데 시즌이 그걸 보시면 좋아요. 모든 사람이 그걸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재무제표를 보고 그 지금 실적주로 투자를 한다면 이 정도의 다이나믹함은 없겠지만 그만큼 떨어질 때도 뭐 그렇게 과도하게 떨어지진 않고 계단식으로 차분히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시즌에 지금 이미 초반 2020년 초반부터 수급이 들어온 상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돼버렸냐면 이미 확진자 수가 급증하느냐 급감하느냐 그거에 따라 변동성이 너무 좌지우지되게 이미 수급이 짜여져 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수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 지금 이 확진자가 5천 명이 넘었는데 반응이 없다는 거는 재무제표 PER, PBR 그 논하는 걸 떠나서 일단 반응의 강도가 너무 약해진 거예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초반에 이런 확진자 수가 늘었다는 뉴스가 나오면 바로 강하게 갔어야 돼요. 자, 그런 반면에 우연히도 제가 보령제약을 얘기 드렸는데 우연히도 지금 10%를 갔거든요. 보령제약이.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변곡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다시 와서 뭐 5천 명이 넘고 뭐 이제 뭐 그러더라도 지금 이제 사람들은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었고 그동안 워크라던가 화이자라던가 모더나가 내놨던 백신이라던가 치료제 요걸로 이제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식시장에 있는 미스터 마켓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서 하는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대신에 이제는 일상으로 복귀를 하면 제약이나 바이오 회사도 코로나19 치료제 백신으로 쏠렸던 쪽이 아니고 원래대로 자기가 하고 있던 업을 했던 기본적인 제약을 한다던가 아니면 바이오 중에서도 뭐 항암제를 만들다던가 이런 업체들이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만든다고 해서 그쪽에 밀려서 완전 죽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반사적으로 그쪽이 살아나고 그렇죠? 이런 완전 팬데믹에서 뜬 스타들 진단키트 뭐 확진자에 연동된 이 부분의 라인은 조금 더 힘이 약해지는 게 아닌가. 그게 오늘 5천 명이 돌파가 되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도 약세를 보이는 것에서 거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재무제표 좋은 거 저도 보기 때문에 다들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수급이 그걸 보고 움직이는 수급이 없어요. 있더라도 그게 영향을 못 미쳐요. 자, 뭐 그것만 보면 뭐 말이 안 되죠. 지금 PER이 8배입니다. 이 지금 왜냐면 2018년 19년도에 시젠이 그렇게 뭐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았다고 했잖아요. 시젠이란 기업 자체가. 근데 그때 당시에 PER이 40배를 받았어요. 2018년에요. 2018년에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없었던 상황에서 40배를 받았던 기업입니다. 근데 지금 8배를 받으니 이걸 정말 낮다고 평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주당 순이익분의 주가니까 주가가 지금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서 PER이 낮아졌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이거는 뭐 엄청나게 이제 나중에 급증해서 곧 따라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서 투자를 하셔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어떤 정점 있죠. 우리가 좀 정점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 스타를 볼 때도 지금 계속 인기는 있는데 분명히 어떤 가장 뜨거웠던 시기가 약간 지난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인데 분명히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연예인이라도 지금 한창 정말 인기를 구가할 때보다 뭔가 떨어졌다는 느낌 감성적으로 딱 받을 때 있잖아요. 본능적으로. 전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요. 시즌. 가장 뜨거웠던 어떤 그 청춘의 시기는 지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본능적으로 일단 와요. 네. 제가 뭐 본능만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근데 본능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다는 건 그래서 이제 시즌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에는 네. 네.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많이 희석이 돼서 막 5, 6년이 지나서 정말 코로나 팬데믹이 다 끝나고 우리가 진단 키트의 어떤 실적 자체로만 볼 수 있는 이제 뭐 이런 다이나믹한 수급 추구하시는 분들 단타치고 뭐 이러시는 분들 싹 다 물러나시고 정말 실적주로서 뭐 차분히 주가의 흐름을 주도하는 그 세력이 시즌에 들어와서 이거를 컨트롤해 나가는 그 시기가 온다면 우리가 이제 다시 재무제표를 보고 차분히 시즌을 투자할 수 있겠는데 지금은 분명히 굉장히 광분하신 분들이 막 흔들어대려는 그런 수급이 너무 강하게 시즌은 들어와 있어 그냥 어떤 지표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재무제표 보고 확진자가 딱 늘었다면 야 빨리 시즌사 이게 돼버려 이게 어떤 이꼬르가 돼버렸잖아요. 확진자 늘면 이꼬르 시즌이잖아요. 사실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근데 지금 그게 작동이 깨지고 있다는 거죠. 그 작동이 5천 명이 원래 돌파가 됐으면 야 빨리 시즌사 이렇게 다 몰려서 사가지고 수급이 20% 정도는 올려야 되는데 그게 그 작동이 깨지고 있다는 것은 그 수급을 주도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렇죠? 그 어떤 흐름을 주도하는 에너지를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더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 이제 그건 아니야. 하라는 매도 세력이 더 많아진 거죠. 네. 그래요. 뭐 제약 바이오 섹터 중에 새로운 라이징 스타나 다른 섹터의 라이징 스타를 좀 보는 것이 근데 지금 기간에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CGM보다는 좀 매력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 싶은데 틀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네,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와이라노 종목 오늘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